야!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기온 헬입니다. 레기온 이번엔 강력한 원거리 딜러 제우스를 메인으로 한 조합을 해봤는데요. 제우스는 빠른 공속과 긴 사정거리로 적을 제압하는 강력한 원거리 딜러입니다. 제우스 크자! 자 그럼 레기온의 출발! 패 좀 볼게요. 1라운드 패 중요하거든요. 아! 어떡해! 아 패가 이거 조금 아쉬운데 이러면은 아 이거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냐면은 아 이거 폭나무 가야 될 것 같은데 폭나무가 근데 폭나무가 너무 안 좋거든요 초반에. 선택 여지가 없나? 위드그라시엘. 네, 폭나무 올리면 괜찮긴 한데 폭나무 전까지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힘들거든요. 아 조금 애매합니다 패가. 이렇게 나오면은 좀 많이 어렵네요. 초반에 파이로 두 개 가는 게 아니 파이로 그냥 업그레이드 해버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파이로 업그레이드 해버리고 뒤에 인펜트리를 하나 지어서 아 골트를 넣자. 초반에 골트가 그래도 뭐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니까 체력도 있고 골트를 좀 지어줄게요. 데키보드가 뭐야? 1번, 2번, 3번, 4번 일단 부대 정해놓고 EXC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써진다고? 어... ESC 안 누르시면 되죠? ESC 그냥 안 누르면 되지. 매크로 돼 있나 보네 설정이. 나 파이로 같은 경우는 디스토리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나 이거 아 시야가 왜 이렇게 이상한가 했는데 죄송합니다. 시야가 아예 안 보였네? 줌 40으로 갈게요. 아예 안 보였어. 나도 잘 안 보여가지고 왜 이렇게 어둡지 했더니 아예 안 보이는 거였어요. 이 파이로는 마나가 3차면 멀티샷을 합니다. 파이로를 초반에 올리지 않는 게 원래 좋은 디스토리가 너무 비싸가지고 좀 한번 욕심 내봤어요. 일단은 여기서 바로 타운 업그레이드 하고 괜찮겠죠? 한방 한방 딜은 좋거든요. 바로 원샷 어킬이야. 공속 몇이냐? 공속 2.22. 공속도 빠르고요. 아마 나무 들어가면은 또 괜찮아질 것 같아요. 2라운드만 좀 잘 넘기면은 3라운드에 폭나무 넣을 수 있거든요. 3라운드에 폭나무 들어가면 괜찮아가지고 3라운드에 폭나무 넣어서 깨볼 생각 해볼게요. 일단 위드그라실 앞에 넣어서 얘가 몸 해줘야 돼요. 살짝 얘 근접이죠. 위드그라실 180 사정거리. 너는 몇이냐? 235. 얘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좋아 좋아. 믿어보자 이거. 돈 남는 거 킵할게요. 난 폭나무 원래 390필요 380필요 380. 이거 포비든 프루이시 폭나무예요. 폭발하면서 주변에 데미지 주는 거. 되게 좋은 친구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쓸만하고. 폭나무 가면은 어느 정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러무는 빠르게 탈 수 있어가지고 그걸로 올려줄게요. 자 여기는 어 썬더버드에다가 트라이브 헌터 노예까지 있는 굉장히 갑패인데 좋아 보이네요. 패가 일단 럼업은 한번 타두고요. 럼 타면은 이제 인컴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나무를 많이 벌 수 있고 나무를 많이 벌면은 이제 공격 넣거나 킹업할 때 인컴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해주고 레기온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다시 설명드리자면 왼쪽 팀이랑 왼쪽 저희 빨랑 빨강 파랑 연초랑 여기 있는 초록, 주황, 노랑이랑 이제 디펜스를 서로 하는데 여기 있는 킹을 죽이면 되는 맵이에요. 양쪽에 있는 킹을 디펜스를 잘하면은 안 뚫리겠죠. 안 뚫리면은 킹이 죽을 일이 없습니다. 결국에 디펜스를 잘하면 되는 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스프 하나 더 넣을게요. 다음에 폭나무 올라가겠네요. 폭나무 포비딘 프레이 바로 올라갑니다. 트리 오브 놀리지인데 얘가 보면은 터질 때 주변 220 데미지 그리고 30%는 데미지 돌려줘요. 받는 데미지를 근접만 되게 좋은 친구 중 하나인데 좀 비싸요. 초반에 비싸가지고 올라왔고 다음에 더 올려줄게요.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안 보이네. 여기 근데 파랑님 패가 좋다. 워든 같구나. 재밌는데 좀 보시지. 얼마나 재밌길래. 펜트하우스 재밌나? 미습 좀 더 넣으면서 갈게요. 오케이. 일단은 뭐 공격 가다는 오더는 없었죠. 자, 바로 가봅시다.
얘가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공속이 좀 느리죠. 그러니까 비싸고 터질 때만 데미지가 좀 들어가는 친구라 예, 가격이 솔직히 가격 대비 성능이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가성비가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지금 지을 게 없어서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럼업도 한번 땡겨주고 야 얘들아 이거 괜찮냐? 왜 이렇게 불안하냐? 콩나무 터지면 그래도 35마리 데려가긴 할 거거든? 220 데미지라? 예, 90밖에 안 돼서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잘 맞겠지 뭐. 설마 문제 있겠습니까? 파이로 좀만 더 잡아. 일단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몸 잘해주고 있긴 해가지고 괜찮아 보이거든요. 잘 막았네요. 방 터지면서 캬 이거지 콩나무. 아, 좋아 좋아요. 안 흘릴 것 같은데 이거. 그래 미습 일단 더 타줍니다. 어 맞아요. 나무 차이 많이 나요. 그 얘가 40인가 그렇고 그 올리면 55%인가 70%인가 그래가지고 이 트리랑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급 차이 많이 나요. 일단은 이제 제우스를 많이 넣어주면 되거든요. 저는 제우스를 많이 넣어줄 거고요. 제우스 하나 올리고 뭐 인벤트리 하나 더 할게요. 콜트는 그냥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는 생각하고 제우스를 많이 넣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우스가 제일 중요해요. 콜트는 좀 뒤로 빼줘도 되는 게 어차피 공중이라 앞에 길이 안 막혀서 알아서 잘 가. 그리고 이거 풍나무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럼 타고요. 네, 이감 차이 많이 나서 무조건 폴라베어로 가죠. 이게 나무가 좀 더 약하기 때문에. 제우스 사기치려 한다고요? 제우스 하나 갖고 사기치는 건 아니죠. 제우스가 뭐 그 정도까지 나니까. 제우스가 좋긴 하지만 뭐 혼자 다 하진 않으니까. 어, 제우스 있으니까 원거리 있으니까 갈 수 있죠. 침나 너머까지도 갈 수 있어요. 안 바꾸고 일단은 위셋 많이 갈게요. 어 좋아요. 위셋 많이 타고 있고 빨리 타줘야 됩니다. 제가 초반에 늦게 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타야 돼요. 빠르게 누릅시다. 인구 한번 올리긴 해야겠다. 나 이번 라운드 끝나고 인구 한번 올려야 돼가지고 이번 라운드 끝나고 올릴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디스토리가 지금은 일을 잘하지만 나중에 팔아줘야 됩니다. 팔아주는 상황을 언제 해볼까 지금 계산 중인데 좀 빨리 파는 게 나쁘지 않아요. 6라운드까지 쓰고 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제우스 업그레이드. 제우스 업그레이드. 대키보드 또 나왔네. 업그레이드 타원 한번 해주고 그 콜트를 뒤로 좀 빼줄게요. V 넣고 어, 수면 전문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H 지금 위스파 하나 넣고요. 디스토리어 5라운드 공중이 오는 라운드인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건물 아머라서 매직 딘이 별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매직 딘인 이 친구도 별로 안 무섭죠. 커티드 배 체력이 145 러업 한번 더 찍어주고요. 7가요 우리 일단 7이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7라운드 가자는 콜이 나왔고요. 6라운드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 지금 트리오브 놀로지가 기본적으로 건물 암호기 때문에 공성에 추가 데미지를 입고요. 그리고 관통이 건물에 데미지가 추가 들어가로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데미지 오히려 감소가 되죠. 6라운드가 제가 제일 걱정해야 되는 라운드입니다. 트리오브 트래블 업그레이드 해주면 2속 감소있거든요. 2속 감소 하나 받아주고 이 친구 제우스 하나 올리고요. 트리오 타임 이 친구는 50% 2속 감소 있습니다. 뒤에다가 일단 인벤트리 더 넣어줄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제우스가 4마리 나오긴 했는데 더 나와야 돼. 맞아요. 탱커가 계륵이죠. 여기는 노예를 많이 넣네요. 워든이랑 노예 썬더버드 에그색에다가 와 이거 프로통 안되고 어댑트? 어댑트? 확인 에그색을 버리기 아까워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네, 업그레이드하면 관통돼요. 그리고 디버프 걸 수 있고 좋은 캐릭터 중 하나죠. 보내고요. 잘 가는 게 낫지 않아. 7라운드 저기 올 거기 때문에 일단은 와이번 넣어줍시다. 3에다가 럼업 한 번 더 타야 됩니다. 저 4런까지 무조건 타야 돼요. 와, 전진 게이트 가드 냄새 난다고. 너무 빨리 잡아서. 전진 개가가 진짜 요즘에 가장 핫하긴 하지. 너무 좋아서. 아, 폭나무 딜 보세요. 이거지 폭나무. 그냥 되게 무난하게 잡았습니다. 6라운드 걱정했지만 안전하게 가가지고 어렵진 않고. 7라운드 후레가전 얘기고 나무 지금부터 모으면 돼요. 이 바이로 이제 셀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디스토리를 셀파 해주고요. 여기 제우스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제우스가 결국 딜로 찍어 누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딜 찍누 가볼게요. 데키보드 엄청 좋아하시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하고 147. 인펜트리 두 개 더 넣고요. 뒤에 홀트 업그레이드도 괜찮은데 인펜트리 그냥 두 개 더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가 걱정인데 노위에 한 번 뚫리면 좀 난리 나거든요. 잘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나는 아마 저기도 올 거긴 해서 최대한 밀어 넣어 줄 건데 좀 지켜보죠. 예. 332. 센츄리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후레이지 각 보면 되니까. 넣어주고요. 7라운드. 맞습니다. 같이 공격 온 거면은 일단 나쁘진 않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이 진짜 잘 버텨야 돼. 그, 앞에 있는 애들 좀 버티다가 뒤에 있는 애들이 다 잘라줘야 됩니다. 그, 오는 것들. 앞에서 따다다다다. 잘 자르고 있어요. 러머업 일단 한번 해주고요. 워낙에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한 마리씩 잘 컷하고 있죠. 폭나무 일단 터졌고 이감 좋고요. 일단 현재는 중보를 빨리 잡는 게 핵심이에요. 중보를 빨리 잡았고요. 요놈은 다 잡았죠. 딜찍누 마리는 딜찍누입니다. 딜찍누 얘가 맞으면 또 아프기 때문에 제우스는 그냥 딜로 다 찍어 누른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죠. 너무 잘 막았어요. 좋아요. 럼업 한 번 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해야 되는 한도가 살짝 8라운드거든요? 8라운드 조금 걱정해보겠습니다. 럼업 한 번 더 올리고 패 한 번 볼 수 있긴 해요. 살짝 구경 한번 해보죠. 어떻게 갔는지. 엘리트 아처 나세. 오메 엘리트 아처 나이트 세이버. 이거 보스전 무조건 가야 되네. 왜냐면은 나중에 에그색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물어봐야겠다. 이거 보스전 때 에그색 받아야 좋을 것 같거든요. 물어볼게요. 아니 이거 돌린다고? 에그색 좀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먼저 물어봤는데 말하자마자 바로 돌린다고? 확인. 주기 싫다고 하시네요. 여기다가 제우스 하나 더 가고 제우스 많이 넣을게요. 딜로 찍어 눌러야 되니까. 인구 업그레이드 하고 이거. 제가 이감을 하나 넣어주고 받을라 그랬거든요. 그 에그색을 좀 있어야지. 왼쪽에 있어야 버틸만 하거든요. 이감 드릴 테니까 에그 두 개만 가능할까요? 물어봐야겠다. 에그 두세 개만 가능하면은 이득인데 나는. 일단은 지금 6럼에서 그만 타세요. 롤 해버렸다고? 아니 그거 옮기면 되죠. 옮기면 되지. 옮기면 아래에 있는 것들 이감 받는 게 더 낫잖아 저쪽 팀도. 아 이거 6라운드 좀 힘드네. 6라운드 좀 뚫릴 수 있는 라운드. 제발 뚫리지 마. 보여줘 마린의 힘.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그렇지. 야 6라운드 자식이 어디 덤벼. 업그레이드 타운 하지 말고 아래쪽 이간부터 넣고 에그색. 네 에그색 세 개만 해주세요. 네. 많이 바라지도 않아. 내가 더 밸류 높아 이씨. 에그색 세 개만 해줘. 많이 바라지도 않는다.
위치는 에그색 위치는 제가 이따가 따로 지정해 드릴게요. 어디에 배치하면 좋냐면 여기다가 배치하면 좋습니다. 일단 이감을 하나 넣고요. 여기다가 이감 뒤에 제우스 더 넣고요. 제우스 원트리입니다. 오 네 네 여기 해주세요. 어 아래쪽으로 쭉 해주세요. 아래쪽으로 해달라 있다. 아래쪽 이감 업그레이드 제우스 그렇지 그렇지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제일 좋아. 여기가 제일 좋아서 여기로 해달라고 했고 좋아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제우스 더 올립니다. 인펜트리 하나 써놓고 지금 럼을 안 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대한 10라운드를 완벽하게 막으려고 럼을 안 타고 있어요. 이 정도 패면은 막을만 하거든요. 왜냐면 이감 있고 지금 제우스 많죠. 제우스 물량 엄청 많기 때문에 10라운드 못 막을 수가 없다고 보고 선례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헐 자 판다 퍼지 가요. 아 판다 퍼지 가자. 확인 판다 퍼지랑 레이지까지 생각하려면 1120 20나무 판다 퍼지 레이지 1120나무 필요합니다. 누가 나 판다 넣어줄 사람 없어요? 퍼지 레이지 가능. 오케이. 여기 나무를 못타가지고 판다 안되네. 어차피 판다만 넣어도 돼. 맞아 판다만 가도 돼. 에그색이 이제 잠깐 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은 거고 업그레이드 타운 한번 하고요. 살짝 짜이도 보내고 사냥을 나가봅시다. 10라운드에 타격을 많이 주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번 초반에는 힐 한 두 개만 빼자. 데키보드 데키보드 빌런 진짜 데키보드 엄청 좋아하시네. 자 제우스 업그레이드 제우스 업그레이드 제우스 업그레이드 골트 업그레이드 안 할게요. 제우스가 훨씬 더 성능이 좋아가지고 제우스만 갑시다. 골트도 섞어줘도 되는데 사거리 면에서 좀 아쉬워가지고 요렇게 하나 올라가죠. 아 예 구석에 있는 얘로 요렇게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제우스가 거의 한 부대가 넘었죠. 제우스 한 부대 10라운드에 한 부대면 진짜 많은 겁니다. 짤 더 넣어주고요. 레이지 생각하면서 좀 넣어줬어요. 112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1120 하고 판다레 하나 더 넣어줄까? 펄불그는 다 넣었겠지 사람들이. 펄불그 3개씩은 필수거든요. 펄불그가 어 하나만 더 넣자. 펄불그 1120 오케이. 퍼지 판다렌 선레이지 때려버리고요. 짤 더 넣어주고 볼게요. 뒤에 있는 제우스 보내주고 싸우는 거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컷 정리해야 되거든요. 저기는 판다렌만 살짝 보내네요. 아마 킹업 했나 봅니다. 자 오는 거 앞에서부터 빠르게 잡아주면 됩니다. 한 명씩 점사 잘 돼가지고 뭐 금방이죠 이거. 좋아요 좋아요 잡고 이거 잡고 그렇지 점사 잘 돼가지고 무난하게 잡는 모습입니다. 럼업 한번 해주고요. 짤았으면 좀 힘들었긴 했겠네요. 아무래도 여기는 노예 메인이었거든요. 와 와이번 노예 너무 좋지. 연초님이 진짜 세네. 뭐야 되게 잘 막았네. 아니 이걸? 이걸 이렇게 잘 막는다고? 에그색 있나? 왜냐면은 엘리트 아처랑 아 제우스도 섞여 있었구나. 제우스가 있었네요. 엘리타처럼 하나로 막기 힘들어 보였는데 제우스가 있어가지고 막은 모습입니다. 이 센트리가 워낙에 못 막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제우스라는 카드가 있었어요. 숨겨져 있었어요. 공업은 다 했고요. 힐 하나는 못 빼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땀이 조금 아쉽네요. 일단 계속 럼 타줄게요. 8, 9 걱정해야 되는 거는 아니 아직 뭐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겠지. 천천히 가봅시다. 네, 파랑님이 조금 럼을 못한 게 좀 아쉬운데 지금부터라 잘 타면 되니까. 13럼 이상 타는 거는 저는 못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자 666 저희가 럼은 훨씬 더 잘 탔죠. 럼은 훨씬 더 잘 탔습니다. 그 점에서 되게 좋아요. 콜트 좀 늘려주고
점단. 홀드 좀 늘리다가 롤 돌리겠습니다. 캐티인 넣고요. 이따가 8, 6, 9. 저 9런까지 그냥 빠르게 올리는 거거든요. 저쪽 입장에서 11라운드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캐틴 두 마리야. 몇 개랑 가는? 캐틴 두 마리라. 200. 6개인데. 6개인데 가능하시겠어요? 캐틴 두 마리 업글까지 해야 되니까 비싸요. 에그색 가능. 오케이 오케이. 갑자기 트레이드를 좋아하시네. 오케이. 트레이드 할 만하지. 트레이드 해봅시다. 좀 센 애 가격이? 아, 이 친구 비싸요, 저도. 이 친구 비싸. 좋은 캐릭이긴 한데, 버프라서 쓸만하긴 한데, 너무 비싸죠? 이거는 아레나 지는 게 당연합니다. 뭐야, 저기도. 아, 저기 노예 아니구나. 우리만 노예지? 저기도 노예인 줄 알아요. 순간적으로. 탱크가 맞네? 저기 탱크가 맞네요. 네. 12에 교환하시죠. 12 가자고? 아, 12라운드 가면 나 감당 가능한가? 네. 667, 970. 발리스타만 많이 넣어서 12라운드? 나쁘진 않아요. 저희가 11라운드 오래 싸울 거고, 괜찮을 수 있습니다. 캡틴 두 개 넣어주는데, 그쪽에, 그 빨간 친구, 이감 친구 쪽에 있는 수술을 좀 빼주세요. 거기에 넣을게요. 그쪽에다 넣어야지 아무래도. 이렇게 캡틴 여기 두 개다 넣으면 되겠죠? 일단 미리 지하리 만들어놓고. 레이지 11라운드 올만 했거든요? 왜냐? 관통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노예가 있어서 11라운드 올만 했습니다. 잘 들어왔어요. 저희 럼도 많이 올렸죠? 이번에 일단은 발리 일단 구하자고? 일단 넣긴 할게요. 두 개 넣고. 이거 막을 수 있나? 못 막을 것 같은데, 나는. 저는 좀 약하거든요? 11라운드에. 취약해서. 여기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가 어댑트가 잘 맞긴 해. 카오스라. 저는 일단은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노예가 길막 잘해가지고 연촌님도 맞겠는데, 나만 뚫리려나? 제우스야, 보여줘! 제우스! 총사! 근데 오기 전에 잡는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연사를 빨리 해야 돼, 지금. 원거리 라인들이 이쁘긴 해요, 되게, 지금. 되게 이렇게 딱 잘 쌓여있긴 한데, 조금 이제 뚫릴 것 같긴 합니다. 라운드 길어지는 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저희 공격하게 되는. 발리 다 넣어주고요. 저 빼곤 다 막는 그림이기 때문에 발리 다 쭉쭉 넣어주겠습니다. 오히려 라운드 길어지는 그림이야, 이거. 오히려 좋아요. 선 가요. 12, 확인, 랩. 아, 근데 나 조금 힘들겠다. 아무래도. 근데, 인컴 어차피 복구할 거니까. 인컴으로. 발리 하나 넣어. 계속 넣어줍니다. 인컴으로 복구하게. 이거는 파랑님이 다 막으실 것 같아요. 파랑님이. 어댑트가 얼마 안 나왔긴 했는데. 타운트. 중 보이는 게 좀 걱정이긴 한데요. 원래 이거 타운트를 넣어서 빨리 보내야 되는데 지금 빨리 보내면 죽을 것 같아요. 느낌 안 좋아가지고 안 보내고. 여기 잘 버티긴 해요. 됐다.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지켜봅시다. GI 특히 워텀프 킹업 좀 하긴 해야겠는데요. 네. 주먹 리젠. 주먹이랑 리젠 하자는 콜. 리젠 업 좀 해주세요. 공업도 좀 하긴 해야 될 텐데, 이거. 리젠 업 해주고요. 저거 안 잡나? 컨트롤 아무도 안 하나? 그치. 리젠을 일단 쭉쭉 찍어주고요. 체력이 너무 작아. 힐 써야 되는데. 힐 하나는 무조건 써야 돼요. 힐 한번 써주고. 아, 미스! 어? 눌렀는데. 에반데. 야우. 리젠 업터. 체력 리젠으로 버티고. 컨 그냥 드세요. 제가 할게요, 이제. 컨 할 게 별로 없긴 하죠, 이거. 힐이 좀 많이 빠지겠는데? 중모만 일단 잘 잡으면 되고요. 힐이 한 두 개? 하나 더 빠지겠어. 느낌상. 힐업 더 올려야 돼.
핏이 너무 나서 힐 한 번 더 들어갔고. 이제 모아야 돼. 맞아, 모아야 되고 나머지는 알아서 정리돼야 된다. 싸우는 중이라 그게 안 돼. 히, 아 이거 히 다 빠지겠는데? 이거는 좀 발리사 그리고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좀 아쉬운데? 공업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업해야 돼. 필 안 나가야 돼요. 체업해. 아니 이미 하고 있는데. 시빌라 진짜 잘 들어오긴 했네요. 예, 엄청 많이 받았네. 미젠공, 미젠공 이게 빠지겠다. 와 3일 빠진다고? 너무 큰데 타격이?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공격 안 갔으면은 힐 안 가는 게 훨씬 더 좋았는데 공격 가면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쵸? 그만큼 이득을 봐야 돼요 이번에. 레이저 올릴 생각하고 발리스타를 더 많이 넣어야 된다.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어. 라운드 길어졌기 때문에 공격할 타이밍은 많거든. 12라운드 잘해서 한번 막아보죠. 캡틴 일단 두 개 넣고 에그색 받으면 될 것 같고. 에그색 많으면은 몸 잘 되니까 괜찮겠지 뭐. 10이라도 올 수 있어요. 선레이지 올리면 좀 부담이 되겠죠? 어떻게 오더내리지 볼게요. 선레 가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살짝 캡틴 일단 넣고요. 안쪽에 있는 업그레이드 해주고 6개 받을게요. 6개 왼쪽으로 이제 해주면 되겠죠? 왼쪽으로, 왼쪽으로 부탁드려요. 오케이, 그쪽으로 이제 해주면 되고 저는 일단 포인트 업그레이드 하고요. 캡틴은 저도 하나 넣을게요. 하나만 넣읍시다. 저는 여러 마리 넣기 좀 부담돼서 캡틴을 코일트 좀만 더 넣고 롤 돌려야겠다. 캡틴 하나만 넣겠습니다. 캡틴 코일트 둘. 캡틴이 그렇게까지는 좋진 않아가지고 풀에 가는 게 안전하죠. 좋은 판단입니다. 코일트 업그레이드. 정답이지. 풍순하지. 발리타 발리타 넣고 후레각 보고 애들 보내고요. 레이지 보내야지. 레이지 일단 3레이지 올라갔고요. 이번에 무조건 이득 봐야 돼. 이번에 이득 못 보면은 저희가 너무 안 좋아요. 업그레이드 타원 한번 해주고요. 중모는 빨리 잡을까? 에그색이 어쨌든 몸이 좋으니까 12라운드는 잘 막죠? 메시아 필요 없으니 메시아 대여해준다고? 아, 네, 감사합니다. 끌리겠는데 나도? 아픈데요? 아 이거 12라운드 생각을 좀 했어야 되나? 너무 아픈데? 저게 157마리면은 많이 뚫리긴 했어요. 많이 뚫리긴 했습니다. 타임은 올라갔겠죠? 한숨 돌리긴 했다. 이거 롤 돌릴 생각 해야겠다 이제. 타임냐 다크 내놨다고? 타임냐 다크냐 아직 안 보이거든요 스킬은. 싸우러 또 가자는 쿨. 롤 돌릴게요 이제. 앞에 몸에 줄 탱크 같은 걸 찾는 게 좋아서. 아 로얄을 올렸네요. 로얄 로얄 후반 보겠다라는 의지죠. 일단 힐 하나는 무조건 힐 두 개까지 빠지겠는데 로얄 초반에 안 좋아요. 다크나 타임이 초반에 더 좋아가지고 로얄 후반이거든요. 이거는 일단 힐은 두 개까지 무조건 뺐습니다. 게임 끝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체력 퍼센트로 나는 건데 지금 얘네들은 별로 퍼센트로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가지고 끝나진 않겠지 그래도.
나 보죠. 업그레이드 타운 한번 해주고 인구 뚫어놔야 되나? 롤을 코이트 좀 지은 다음에 롤 돌리고 그렇게 로얄을 해가지고 이거 힐 다 나가겠는데 저기도. 타이탄 공수님 안녕하세요. 로얄을 이따가 한번 더 갈 거고 로얄 한 번 더. 이 세 개 나가겠습니다. 아니 체력 다 달아가지고 힐 두 개로 막겠는데. 힐 두 개로 막힐 것 같아요. 저 14라운드 가서 숨통 끊는 느낌으로 가는데 제 숨통이 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아 14라운드 나 잘 막을 수 있을까? 지금 되게 안 좋아서. 아 힐 하나 더 나가네. 아 14라운드 이거 걱정이네. 반통발하게 최고라고. 아 14 쟤네도 저쪽도 쟤네로라 자꾸 연초님이 쟤네돌이 해가지고 나도 쟤네돌이라 그러네. 저쪽도 지금 약간 오더가 미스났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양쪽 손에 많이 봤습니다. 양쪽 다. 예. 근데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을 예측할 무조건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14에 승부 나겠습니다 진짜. For my brothers, no one shall be the wiser. I am prepared. 일단 지금 해줘야 되는 거 여기다가 콜트 좀만 더 넣는다 그러죠. 콜트를 미리 준비해놓고 요 정도면 돼요. 콜트 더 이상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체인지 타워 할게요. 제타. 아 나왔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동차 나왔어요. 이러면 할만하지. 동차가 나오면 할만하죠. 업그레이드 해주고 동차 업그레이드하고 엘리타 저도 나왔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나이트도 나왔거든요. 나이트 좋고요. 이거는 나이트를 위치닥터 일단 하나 넣을게요. 위치닥터 하나 넣고 버티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코이트 좀만 팔아줄게요. 좀만 팔고 좀 더 더 팔고 나이트 뒤에 많이 넣어주자. 아니 팔아야 돼 팔아야 돼. 팔고 팔고 업그레이드 위치닥터. 아이씨 13라운드 온다고? 잠깐만요 형, 형들 그거 맞아? 13라운드 오는 거? 게임 숨통 끊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인데 이거 땡초긴 한데 약간 좀 불안한데? 나는 못 막을 텐데? 이거 왜 온 거냐면 여기를 뚫으려고 온 거야. 여기를 혼내주려고 온 건데 이거 볼게요. 일단 저는 잘 막아요. 에그색 있고 관통 많기 때문에 막을 것 같거든요? 야 근데 뭐야 이거 안 되나? 못 버티나? 그냥 보내면 된다고? 여기 잘 막나? 막긴 막은 것 같거든요? 막긴 막았어. 똥차가 잘, 똥 잘 안 퍼지긴 했는데 막긴 막아서. 발리스타 퍼집한다 랬던구요. 다 막았네. 파랑형 막았고 저도 막았죠. 근데 되게 힘들게 막았어요 저는. 근데 요정도 살았으면 됐지 뭐. 나머지는 정리가 될 거라 봅니다. 킹업이 저희가 안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카르도 있고 믿어보면 될 것 같아요. 가고일 넣고요. 네 미다카 하나 부탁한다고 하네. 미다카 하나 넣어줄게요. 다음 턴에 끝내자. 목숨 끊으러 간다. 발린스 하나 더. 울프 하나 넣어야 되지. 울프 하나 넣어야 되고 펄볼그 섞어주고요. 방어력 올라가는 거. 아래 위치 닥터 하나 넣어줄게요. 위치 닥터 체력 리젠이죠. 워낙에 좋은 친구라서 하나 넣어줬고 아래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위다 저 같은 경우 나이트를 많이 넣어서 이번에 나이트가 중요하거든요. 나이트를 많이 넣어서 몸을 좀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 업그레이드. 얘 위치가 좀 별로야. 좀 더 안에 있는 애로 들어가자. 나이트 요렇게 일단 해줘서 나이트 업그레이드 하면서 갈게요. 업그레이드 돈이 좀 남거든요? 요거는 콜트 업그레이드 두 개 해버리죠 그냥. 돈이 좀 아쉽긴 한데 요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나무가 나무래 이 똥차가 너무 빨리 죽어요. 똥차 위치를 한 칸 뒤로 뺍니다. 오래 살아남아서 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레이즈 갈 준비 할 거고요. 3원 하나 넣고 레이즈 올리고 나머지 트로 하나 더 넣고 요렇게 가봅시다.
그렇지 그렇지. 뒤에 있는 애들 다 보내고. 근데 저기 공격 안 왔죠? 이번 라운드에 일단은 럼 한번 해줄 거예요. 뚫든 못 뚫든 이제 신럼까지는 올려야 돼가지고 올려줄 거고. 나이트가 워낙에 일반 공격이고 해가지고 이번 라운드에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넣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17라운드를 후반에 봐도 괜찮고. 역시나 괜찮네요. 자, 여기는 진짜 잘 들어갔다, 조합이. 밸류가 엄청 높죠. 아, 안 끝날 수도 있나요? 100마리. 100마리면은 놓치면 무조건 끝이에요. 여기 한 30마리에서 40마리만 놓쳐도 끝입니다. 감당 불가능하긴 해요. 업그레이드 타운 해줄 거고. 74, 73. 한 사람 막았을 것 같은데. 한 명은 막을만 하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쎄도 한 명은 막을만 해. 한 명 막았나 본데. 아, 이거 게임 길어지겠습니다. 이러면. 살짝. 중보 일단 있긴 해가지고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중보를 먼저 본, 이거 올둘이다. 다 뚫렸어요, 지금. 여기 초롱님이 떼게 막고 있다가 걸린 거고, 로얄이 딱 키면서 버티는 모습인데, 이건 끝났어요, 끝났어. 끝난 거 아니야? 끝났을 텐데, 끝날 텐데.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 이거 무조건 끝날 텐데. 막는다고? 어떻게 막아, 이거. 막나? 이몰이라? 아닐 것 같은데? 못 막을 것 같은데? 막나? 못 막지 않아? 어떻게 막아? 필이 없는데? 이제 보면 알겠죠? 아슬아슬한, 막네. 와, 이거 아슬아슬하게 막네? 와, 딸피로 사나 보네요. 와, 이거 이러면 게임 길어지죠? 긴장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그레이 타운 한번 해주고. 와, 이거 못 막을 줄 알았더니 이걸 막네? 어허허허. 야, 이걸 막는다고? 에바지, 이걸 막아 왜? 이걸 왜 막았어? 게임 끝나야 되는데. 아, 큰일 났네. 야, 힘든데? 힘겨운데, 이제 슬슬. 자, 여기다가 똥차 하나 넣자. 똥차 하나 넣고. 그죠, 그죠. 다섯 마리 말렸어도 아웃이었다. 자동차 올리고 일단은 더 넣을게요. 세라핀 꺼내 준비해가지고 세라핀 준비할 거고. 17라운드에 게임 끝날 수도 있고요. 17라운드 공격 안 갈 것 같은데? 저희 일단 공격으로 가거든요. 저희는 킹업을 더 이상 안 하고 아마 한 방에 목숨을 뺏는 느낌으로 갈 것 같습니다. 걱정해야 되는 라운드는 아마 17라운드가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17라운드 공격 올 것 같아요. 17라운드를 잘 받아 넘기죠. 17라운드 차지해야 돼. 우리가 맞을 차례 맞죠? 미션? 도박 레디 마뎅크. 오케이, 일단 이거 감사합니다. 미션 업그레이드 타운 한번 더 해주고요. 15라운드는 괜찮거든요. 17라운드 가기에는 너무 적어 우리도. 똥차 일단 똥 퍼지면서 잘 버티고. 똥 3개 넣어준 게 좀 더 무난할 것 같아. 똥 3개 넣어준 거고요. 아크메이지 준비하면서 전 17라운드 막아볼 준비할게요. 항해도 있고 똥차도 있고. 항해 나잖아. 똥차 있는 것도 나잖아. 부담되게. 아니 형 부담되게. 아니 둘 다 나잖아. 항해도 있고 똥차도 있는 건 난데. 아이고 이거 부담 장난 아닌데 이거? 아니 이거 갑자기 이렇게 부담감을. 일단은 바로 일단 먹이고 세라핌 제우스 먹여야 되고요. 지금 세라핌 꺼내야 될 타이밍이에요. 골트 하나 먹여봐. 세라핌 일단 아래 하나 가져오고. 자, 일로지 하나 먹어야 되고 2번 찍고 아크메이지 준비해야 되거든. 아크메이지 여기서 아크메이지 하나 가야 되고요. 어쩔 수 없어요. 아크메이지 안 가면 17라운드 못 막으니까. 뒤에 있는 똥차 하나 먹여줍니다. 안전하게. 나 황해라 준비해야지. 황해라 준비해야 되고 제우스를 더 먹여주세요. 제우스를 엘리트 아처. 여기도 엘리트 아처 이쪽을 하나 더. 황해라를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황해라 핵심이에요. 황금 엘리트 아처.
나이트 3개만 되고 제우스 2개 더 먹대요. 세라핌 2번 찍고 영웅 아크메이지 찍어주고 레벨업 더 밀어주고요. 아 이거 이번 라운드 온다고? 16라운드에 목숨을 끌어놓은다. 황금 엘리타쳐 뽑아라. 보여줘라 황해라. 그렇지 황금 엘리타쳐 나오면 막죠 이거. 엘리타쳐 멀티샷 되게 좋기 때문에 이거 잡아야 돼. 임페를 황해 잘 나왔고 딱 나왔어. 이거는 황해라를 못 본 저쪽 팀의 실수가 아닐까. 나이트 좋고요. 나 황금 엘리타쳐가 멀티샷이어가지고 되게 좋거든요. 근데 임페 넣고요. 가자는 콜이죠. 선례 때리면 되겠습니다. 데몬 임페 선가요? 데몬까지 들어가려나 이거? 나 혼자밖에 안 살아남은 건 아니겠지? 아 이거 좀 위험하긴 한데 이러면 황해라 하나밖에 없고 세라핌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데요. 우리 보고 고고 맞으심? 님하고 나 뚫렸는데? 황해라 믿어야지 뭐. 황해라 믿고 가는 거죠. 엘리타 저 멀티샷 요거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봅시다. 아니야 황금 엘리타 저를 믿어. 황해라 미친 듯이 세. 16라운드 임페를 잘 잡아야 되는데 와 임페 너무 세고 뚫렸다 이거. 급하게 어택 공업. 이거 형 내가 보기에 스킬 올려야 돼 이거. 그래 안 그래 다크 찍어야 돼 이거. 다크도 오케이. 어 괜찮네. 휴 오케이. 아니 죽을까봐. 아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인페르나에 점사 잘 안되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인페르나 스턴 엄청 센데. 아니 이니까 이거 죽잖아 이씨. 태워버렸다고? 막는 거 맞지? 체력 좀 하라고? 알았어. 오케이 됐어. 아 다행이다. 휴 네 나무 1500 태운 건 어쩔 수 없지. 레이지만 남기고 가봅시다. 네 못 갔어. 1500 태웠어 진짜. 무서워가지고 질 것 같아서. 아 세이파를 팔아버렸다고? 먹여야 되는데? 난리 났네. 2번 아크메이지 업그레이드.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손해가 막심한데요? 아크메이지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고 아크메이지만 나오면 괜찮아. 레이지 올려도 그냥 이길 거 알아서 레이지만 잘 가고 어쩔 수 없지. 데몬을 못 간 게 너무 아쉽네. 데몬 갔어야 되는데 무조건. 후레 가요 그냥? 후레 그냥 가도 돼. 올릴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아크메이지 업그레이드 해줬고요. 코이트 업그레이드 해줬고.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좋네. 아쉬운 대로 크라켄 넣을게요. 아 후레? 선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후레 가는 거 내가 깜빡했다. 나도 깜빡했어. 나도 모르게 레이지 올렸네. 습관적으로. 아니 선례 가야지 공격할 거면은 후레를 간다고. 넘어갑시다. 황해라 나이트 황해라라서 못 막을 수가 없어. 난. 17라운드. 세라핌 살아있어. 여기도 맞고요. 저기도 맞겠네요. 공격 가는 게 의미가 없다. 뭐야 저기 레이지 올린다고? 이렇게 늦게? 뚫릴 거라고 생각했나? 거기 집중하자. 나머지 집중해서 가야 된다. 메시아 지어드림 뭐 드릴까요? 뭐 드릴 거 있나? 좀 나 줄 거 없는데. 딱히 랩. 똥차 하나 주는 것도 원래 괜찮긴 한데
근데 땅 똥차는 돈도 뺏어 먹어가지고 똥차 드릴까요? 물어볼게요. 한 개만? 똥차 비싸서 잘 안 주긴 하거든요. 주긴 줍시다. 어차피 못 뚫을 라운드였나 보네. 근데 이 정도면은 나 위치상 여기로 가야 돼요. 얘를 빼고 똥차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쪽에다 똥차 업그레이드 해주고. 저는 롤 돌려야 되거든요. 이제 체인지 엘리타 업그레이드 해놓고 아이스트롤 피닉스 나왔다고? 아 피닉스 피닉스로 가야 되나 이거? 메시아 많으니까 피닉스 괜찮긴 하거든. 피닉스 일단 주웁시다. 너무 비싸긴 해. 근데 피닉스 업그레이드 하고 롤 다 했는데 난리 났다고? 16레벨 나이트 좀 먹이고요. 레벨업 하려면 좀 많이 먹여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거 하나 먹여야겠다. 세 마리만 가자. 엘리타죠. 아이스트롤 준비해줘야 될 것 같고 20을 갔어야 된다. 아 20라운드 하긴 어차피 같이 왔으니까 일단 보자. 다크 3개 태운 거 좀 아쉽네. 어차피 근데 공격 성공을 못했을 거라서 큰 의미는 없고 20, 30, 30, 20, 30 그냥 모아가지고 20라운드 이후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일단은 돈 모으는 대로 바로바로 세라핌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좀 걱정해야 되는 게 20라운드 좀 힘들긴 해요. 20라운드 좀 힘들긴 할 겁니다. 아크메이지 노예 때문에 진영이 안 이쁜가? 약간 뒤로 흘리는 느낌. 그건 아닌데. 피닉스. That's a given. 피닉스 하나 더 넣고. Our time is now. 아이스트롤 업그레이드 아이스트롤 하나 넣고 피음은 하나만 넣읍시다. 여러 개 넣기 좀 아깝거든요. 둘 다 있어야 돼요. 스킬 찍은 게 스킬 찍은 게 둘 다 있어야 돼. 난 18 19 그게 만화 딸려요. 2112 가면 I am prepared. My brothers. 다른 거 챙길 거 없지. 20라운드 잘 막자. 20라운드 막고 피닉스 롤 돌리면 돼요. 저 피닉스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좋고 에너지 쉐드도 있어 괜찮긴 하거든요. Yes, my lord. 힐러는 굳이 없어도 되냐? 둘 다 돼. 데몬 샤먼 어랑 넣어서 데몬 샤먼 넣고 임팬은 안 가고 노임팬인지 물어볼게요. 샤먼 일단 넣고요. 20라운드는 차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스킬이면. 워락도 하나 넣자. 샤먼어랑 많이 넣자. 화빈 일단은 이번에 피닉스 넣고 20라운드 마무리하고 얘 20레벨 일단 마무리해줄게요. 고탱 좀 나왔으면. 고탱 나오면 좋긴 하죠. 아이스트롤은 이번 라운드에 의미 없잖아. 아이스트롤은 그냥 가야겠다. 올 써지 한 것 같다라는 얘기군요. 일단 아이스로 왜 의미 없냐면은 근접 라운드에만 쓰는 거라
아이스로 먹이고 그걸로 돈 먹여서 두 번째 거 찍고요. 이번 라운드에 중요한 거는 이 피닉스를 많이 넣어서 매직 딜이 중요합니다. 피닉스를 많이 넣어서 갈게요. 피닉스가 좋진 않아요. 캐릭이. 근데 지금 넣을 게 없어가지고 피닉스 넣는 겁니다. 피닉스 더 들어가야 돼. 제발 빌드 모어 그만 좀 해라. 난 차지할 서지 할게요. 난 서지 해주는 게 맞아. 올 거기 때문에 거의 어! 했는데 후레라서 저기 올 수도 있잖아. 카이전이 안녕하세요. 돈 남으면은 아이스로 갑시다. 완전히 제일 중요한 건데. 레이지 올리고 저쪽에서 그냥 3레이지 올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일단은 갔거든. 서지 썼고 네. 22에 올 서지해야 되는 이유가 공성 딜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 후반 보는 거 아니야? 20라운드에 끝날 수도 있는데. 일단 업그레이드 시티 한번 해줍시다. 잘 막네. 고블린 탱크 너무 세요. 오라클 고블린 탱크야? 아 오라클 고블린 탱크 선남네? 너무 좋은데? 아이스토를 지어주고 롤 돌리자. 아래쪽에 아이스토를 들어갈만 하거든요. 아이스토를 두 개 넣어주고 업그레이드 하나 해주고요. 체인지 타워. 아 이거 큰일 났네 나. 패가 안 좋네. 20라운드 히든으로 숨겨놔야겠다. 템페스트 어차피 아레나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히든으로 숨겨놓읍시다. 템페스트 22라운드 템페스트 가야겠어. 템페스트 지어놓고 그 다음에 각을 봐야 될 거죠. 21라운드는 괜찮고 22라운드랑 25라운드 다 걱정이네. 24라운드도 좀 힘들고 아 힘든 라운드 투성이야. 22가 문제죠. 저쪽 22라운드 치고 들어오면 일단은 서지 하면서 버텨야 되는데 많이 힘들 거예요. 나이트라도 많으면 몰랐는데 그나저 어차피 찍을 거? 안 찍을 거 같은데. 자 일단 봅시다. 아레나 못 이기냐? 아레나 이겨주고 싶은데 이겨줘야 될 거 같은데 아레나 못 이기네. 너무 잘 싸웠는데 서로 탱크가 너무 든든해가지고 안 되네요. 세라핀 두 개도 살아있었고. It has begun. 근데 저희가 인컴은 높아요. 공격이 더 많이 갔기 때문에 21라운드는 안 올 거야. 22만 생각합시다. 22만 콜트 있기 때문에 21라운드 괜찮아. 일단 여기다가 지금 넣어주고 템페스트 일단은 넣어서 공성 딜이거든요. 공성 딜이니까 넣어서 가줄게요. 얘가 근데 그렇게 좋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별로고 피닉스 앞쪽으로 하나 땡겨주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앞쪽으로 22 그냥 올 서지하고 보내요 그냥. 어 그게 맞지. 어차피 서로 한방 싸움이라서. 22가요? 22들 간다고? 어 임페랑 데몬 가자. 그냥 아예 레지 안 올릴 생각하고 저쪽에 100% 20이 오니까 확인. 탱크 웬디고. 야 이거 엘리타츠 뭐야 이거.
업그레이드. 그냥 다 털어서 가자. 엘리트 황해라. 또 와, 탱크 너무 잘 나왔네. 무슨 얘긴지 일단 알겠죠? 20이랑 오는 거를 역으로 이용하자라는 얘기고. 보겠습니다. 20이 올만하게 저기 잘 맞고, 저희는 없어요. 지금 막을 패가 없습니다. 그 20이라도 막을 패가 하나도 없어요. 공성이. 참원 넣어야죠. 여기 생기면 하나씩 넣을 거고. 템페스트 많이 넣어서 공성리를 일단 많이 늘리는 게 핵심이니까 템페스트 많이 넣고 가볼게요. 피닉스가 좀 몸에 줘야 되고, 이거 코모도도 넣어야 돼. 이러면 코모도도 넣어야 되는 게 앞에 몸에 줘야 돼가지고 코모도 몸에 주고. 코모도 더 왼쪽에도 코모도 들어갈게요. 이게 이쪽에 들어가야 돼, 이쪽에. 그래서 같이 가서 뭐 몸에 주는 느낌으로 가야 되고. 업그레이드. 코모도 좀 더 넣읍시다. 몸이 부족해요 지금. 22라운드가 은근히 많이 빡빡한 게 딜이 너무 아파서 그렇거든요. 서지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볼게요. 다섯 개? 레비아탄 너무 약한데 어쩔 수 없지. 샴먼 넣고 워록 넣고 버텨봅시다. 인펜에 더 못 들어갈 것 같지. 샤먼. 샤먼이 많이 들어가야 돼. 워록이랑. 22랑 샤먼이랑 워록이 핵심이에요. 아마 많이 뚫릴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무조건 설레 왔네요. 골트 뒤에 넣어주고. 세라핌이 너무 점 삼았는데? 아, 너무 빨리 점 삼았는데? 세라핀 죽으면 나가리거든요. 세라핀 죽으면 나가린데. 너무 빨리 죽었다 세라핀. 아, 너무 빡빡한데요. 이러면 못 막아요. 못 막아. 여기는 세라핀 살아있는 사람 있나? 연촌님 거 세라핀 죽을 텐데. 다운이고. 파랑님 막나? 파랑님 막았다. 파랑님이 막았어요. 한 명 막은 사람 있으면 돼. 다른 사람 잘 막아가지고 일단은 살았네요. 25가자는 골. 25라운드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롤 돌리던지 해야 되거든요, 이제. 남은 건 롤밖에 없어. 25라운드. 패가 좋아요. 일단은, 고블린 탱크가 있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고블린 탱크 있는 쪽이 워낙에 세니까. 골 서지하고 25라운드 가자는 골 확인. 일단은 템페스트 더 넣고 공성딜이 없으니까 이걸 롤롤 돌릴게요. 템페스트 더 지어주고 롤 돌리 준비합시다. 체인지 타워. Job's done. 안 나왔고요. 뭐 쓸만한 게 한 번 더 돌려야 돼요. 막롤. 아, 이거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확인. 공깍새 하나 들어가고 피읍 하나 들어가고. 어, 막롤이 안 좋긴 했는데 어쩔 수 없죠. 이 상태로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템페스트 올리고, 공깍새니까 공깍새 올리고. 탱크라도 나왔으면 좋았는데 아쉽네. 여기는 닥프가 많네요. 닥프 믿고 가야지. 홀리메이스맨. 홀리메이스맨 오랜만에 보네. 일단은 24라운드도 잘 맞긴 할 거거든요. 걱정해야 되는 거는 25라운드 서로 공격이 25라운드에 끝내려고 할 거예요. 25라운드를 잘 해야 됩니다. 레이지 없이 그냥 다 털자. 확인.
볼트. 볼트 갖고는 힘이 딸릴 텐데 많이. 오라클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고 지금 상황이면 오라클을 이쁘게 해줄게요. 황룡, 황금룡. 왼쪽으로 와가지고 원거리 애들 좀 딸린다. 잘린다 많이. I am prepared. 트라이던트가 좀 더 이쁘게 뒤로 와야 될 것 같아요. VH. 템페스트. 오라클. 업그레이드. 좁스 던. 템페스트 업그레이드 해줘요?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살아오네. 템페스트 업그레이드. 템페스트. 피닉스도 오라클 해줘야 되는데 피닉스 오라클 하기 위치가 좀 애매하네. 엘리트 아처 사회자 일로 보내. 엘리트 아처 위치가 애매하구나 이거. Let's get going. 브니에이치 얘가 좀 애매하네요. 얘 위치가 오라클 하나 더 해줘. 뒤에는 보내고 공깍스에 업그레이드 했니? 공깍스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다음 라운드 끝이거든요. 다음 라운드까지 정리 다 해줘야 됩니다. 임페 데모 샤먼 넣고요 다 털고 합시다. 네 맞아요. 요카카옹으로 버프 주는 거 같아요. 받는 데미지 감소. 24라운드 빡빡해. 역시 힐 한번 들어갈 거고 그동안 다 잡아야 돼. 세라핀 떨어 죽기 전에 그렇게 잡는 게 중요해요. 스킬 잘 터졌네. 일단 잘 막았고요. 후반 라운드는 워낙에 다 하나하나가 힘들기 때문에 빡빡해 보이네. 밸류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라서 많이 힘드네 살짝. 와 와이번이 세긴 한데 이게 25라운드에 버텨질까? 25라운드 너무 센데? 그치 14라운드에 끝났어야 돼. 맞아 14라운드에 끝났어야 돼. I'm listening. 그래야 저희가 승리할 각이 보였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레비아톤 올리고. 위치만 있다겠죠. 공깍새 하나 올리고. 깍새 하나 더 넣고 레비아터 위치만 잘 바꿔봐. 오라클 하나 더 차지할 거 넣고 레비아터만 잘 위치 옮겨줄게요. 옮기고 옮기고 오라클 해주고 요 정도만 할까? 지금 뭐 시간이 없는데. 데모는 안 들어갈 것 같죠? 데몬 아슬아슬하게 될 것 같은데? 데몬 넣었고 아 저기 안 들어갔네. 어 들어갔어. 데몬 들어갔어. 수데몬 일단 넣었습니다. 레이지 안 올렸구나. 세라빈 죽으면 그때 나가리거든요. 저기도 일단 레이지 안 올렸기 때문에 이러면은 서로 데메까지 가겠죠? 이런 막아 막아 못 막을 수가 없어 내가. 파랑님은 힘들고 여기는 여기도 막은 것 같죠? 여기도 막았고 가자 가자. 저기에 8마리 흘렸습니다. 8마리
이거는 막았을 거예요. 아마 한 명은 막았을 거라서 게임이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연촌이 막을만 하거든요. 주황님도 막을만 하고. 너무 잘 막았네. 지금까지 하자. 무승부로 하자. 아이고, 겨우 헛었다, 씨. 여기까지. 무승부로 끝내기로 했네요. 대매 안 가고 대매 너무 길어지니까. 지지.